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주제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 얼음과 봉지 그리고 도구들을 이용해서 화상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딸 아이가 코코아를 먹다가 쏟아가지고 여기 회음부하고 이쪽에 화상을 입었더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한데요. 그 당시 그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서 지금은 흉터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잘 치료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그 화상 치료에 대해서 수많은 트레이닝을 겪었었는데요. 제가 직접 화상 그 우리 딸아이의 화상 치료를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상의 깊이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는데, 1도 화상은 이렇게 디긴 디었는데, 물집이 잡히지 않은 상태를 1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갛게만 되는데, 물집이 안 잡혔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탠을 해서, 피부가 이렇게 익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부가 익는 경우고, 피부가 익었는데, 물집이 잡혔다 그러면, 그 2도 화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2도 화상인데 아주 얕은 2도 화상이겠죠. 그래서 2도 화상부터는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었는데 물집이 잡혔다. 그러면 일단 2도 화상입니다. 그런데 그 물집이 아주 얇다 싶으면 얕은 2도 화상이고, 물집이 굉장히 두껍다 하면은 깊은 2도 화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도 화상부터는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얕은 2도 화상이었다 그러면 아주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흉터가 아주 덜 남게 없어지거나 덜 남게 되겠고, 깊은 2도 화상이라 그래도 아주 적절한 초기 응급 처치를 잘 하게 되면 흉터가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3도 화상의 경우에는 물집이 아예 물집까지 타버렸거나 한 아주 심한 화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흉터가 남게 되겠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화상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부님들 그 부엌 일을 하면서 뭐 프라이팬이나 뭐 남비를 뜨거운 남비를 만졌다거나 했을 때 뜨거워 해서 봤는데 물집은 안 잡혔는데 굉장히 화끈화끈거리고 좀그 지문 같은 게좀 없어지면서 이렇게 매끈매끈해졌다, 아직 화끈화끈거린다 그러면 이 얼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쥐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쥐고 있어서 이게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화상이 요만큼 있었는데 그만큼 있었는데 그 화상이 점차 파급돼서 넓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겠고, 조금 넓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봉다리를 묶어서 우리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증기 화상, 이렇게 증기가 막 이렇게 왔는데 좀 광범위한 부분을 만약에 띄었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얼음 물 속에 대고 있는 거죠. 얼음 물 속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그럼 동상에 걸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상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지를 못합니다. 만약 감각이 있다면, 만약에 팔에 감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 손이 동상을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동상에 화상을 치료하는데
찬물을 해서 동상이 걸린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차게, 그러니까 빨리 화상에 화상을 당했을 때 빨리 차게 이렇게 해서 화상의 범위가 처음엔 요만큼 되었는데 점점 커지고 또 피부에서부터 점점 깊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차게 해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더뭐 이런 부위라든가 넓은 부위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계속 뭐 너무 차게 되면은 뭐그 수건 같은 거를 하나 얹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은 최소한 48시간 정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 했는데 통증이 없고 물집도 안 잡히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집이 이제 얕은 물집이 잡혔거나 아니면은 이제 통증이 좀 계속된다 그러면은 계속 거기 열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기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 24시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 아이처럼 코코아를 먹다가 쏟았다 그러면 빨리 옷을 벗기는데 벗기다가 이제 물집이나 그런 게다 터집니다. 저희 아이 경우에 있어서도 벗기다가 막 얕은 물집은 터지고 좀 두꺼운 물집은 안 터졌었는데 그때는 가위나 그런 걸로 해서 옷을 뜨거운 옷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선 차가운 얼음이 없으니까 일단 차가운 수돗물로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차갑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이쪽에 다 뒤었기 때문에 욕조에다가 차가운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있는 그 옆집에서 다 얼음을 다 얻어가지고 왔다가 이 얼음을 그 욕조에다가 아예 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거기다가 넣어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차갑게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너무 애가 체온이 떨어질까봐 또 이제 퍼렇게 돼가지고 체온이 떨어졌을 때 다시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대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이틀 정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얼음찜질입니다. 그래서 얼음찜질을 하면 무슨 화상에 걸린, 아니죠, 화상을 치료하려다가 뭐 동상에 걸릴라.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감각이 있는 한 절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손이 너무너무 시릴 정도로 아니면 여기가 너무너무 시릴 정도로 그렇게 잘 얼음찜질을 하는 게그 화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통증도 훨씬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었다거나 했을 때 한번 경험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효과가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